사진을 보면 하나, 둘, 이렇게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, 커팅을 할 때는 세 장을 동시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세 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커팅하는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을 잘라내시면 되거든요. 가급적이면 무늬가 있는 부분까지 커팅을 하실 수 있을 만큼은 해주시는 게 깔끔하고요. 그리고 모양도 커팅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듬을 수가 있어요.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뒷부분이 싫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커팅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. 자, 보시면 이 모양은 노란색 꽃이지만 원본대로 자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틀린 모양으로 잘라서 놓으시면은 사용하시기가 편하고요. 붉은 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잘라놓은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원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커팅을 한 거하고 그래서 하나의 모양이지만 내가 만들 수 있는 형태는 여러 가지를 해놓으면은 조합을 했을 때 보다 좀 풍성한 냅킨 아트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.